대정관 통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카피가 없는 분은 저한테도 지금 몇 장이 있는데, 예. 예배 마치고 받아가시면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선교교회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 정관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나중에 정관 수정의 작업이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시 이제 뒤에 주보란을 보시면 대면 예배시 효과적인 선교 구제 신방 전도를 위해서 공식적인 교제는 한 달에 한 번 페달웨이 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대순대로 가까이에서 합니다. 가끔가다 의견이 통일하면 뭐 하비스 부페나 딴 데도 약간 갈 수 있는데 전체가 대순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절기나 요청이 없을 시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아래 스케줄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2월달은 2월 27일 했고요. 3월달은 3월 27일날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헌금에 대해서는 광고를 청약하는데 주보 제일 뒷편에 보면 예, 지난주 주일 지출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로 특별헌금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워진 게 있다면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제 이게 모인 겁니다. 저축 현황은 이게 앞으로 연말이 되면 활용한 될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건축헌금, 그 다음에 어린이 장학금은 3명에 대한 건데 일단은 출석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불 장학금을 이제 30불 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교비 모여있는 것이 232불 23전 지난번에 유노키 집사님이 헌금한 것까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펜션은 이제 퇴직금 그 다음에 인트레스 어른드 이거는 2불 8전 이것은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이빙즈 현황을 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라기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몇 번 방문하셨어요. 김진애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마스크 끼고 있어도 예, 아시죠? 여러분 안녕합니다. 예. 사실은 이 집에서 한 5분밖에 안 걸리죠? 예, 아주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흥한 말을 제어하고 여기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앞구절을 한번 먼저 보고 네, 본문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꽉 찬 거예요. 세계로 성격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팬데믹 전에 한 40명, 50명 가까이도 육박한 순간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차이, 굉장히 좀 차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게 뭔가 봅시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한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저도 금식 잘 못하는 목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금식하는 분들 보면 주변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많이 앞당겨지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이게 어쩌된 일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한다 하면 오락을 구한다. 엔터테인먼트. 그죠? 번지르게 금식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실제로는 속사정은 자기 즐길 것 다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종들이 있으면 종들한테 자기는 안식일 날 쉬면서 버려먹을 거 다 버려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원래부터 선데이에 클로즈한 비즈니스인데 자기는 오픈해가지고 종업원들 일 다 시키고 자기는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하나님 축복한다는 생각 저는 안 합니다. 예. 선데이 클로즈 할 수 없는 비즈니스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선데이 클로즈 하면 안 되죠. 주일이라고 해서 뭐 사고 안 납니까?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싸운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싸움이 웬 말입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금식은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You do not fast like you do today to make your voice heard on high. 궁극적인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목소리가 누구한테 들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 금식해요. 나 오늘 금식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금식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니까 암나카나 히엘레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소리가 나에게 상달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제 굵은 거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가시적인 거잖아요. 재를 뒤집어 쓰고 막 삭발을 하듯이 이런 사람 하듯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목소리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에 원하는 것과 너의 중심을 나는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영어로 하면서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s this not the fast? 6절입니다. Is this not the fast which I choose? 내가 기뻐하는 이것을 영어로는 which I choose. 내가 선택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금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loosen the bonds of wickedness. 사악함의 끈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 금식함으로써 내 자신의 죄와 내 가족의 죄와 내 교회의 죄와 내 주변에 있는 죄들이 잘려져 나가는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야? 아멘은 뭐예요 아직도? 예, 정말 아멘 나왔습니다. 뒤늦게나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통 평상시에는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죄들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체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금식을 나 금식합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to loosen the bonds of wickedness,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undo the bands of the yoke, yoke라는 거 이제 소리 두 마리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받쳐갖고 이렇게 코를 꿰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두 마리를 끌게 하기도 하고 한 마리 멍에를 끌고 코에 꿰어가지고 이렇게 소를 벌려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 욕이라는 거예요. 멍에인데. To undo라는 것은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To undo the bands of the yoke. 그 멍에를 끌어주고 and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나의 적군들을 말하자면 나의 원수들을 풀어주고 and break every yoke. 모든 멍에들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거운 짐을 풀기 위해서 저는 멍에를 맸어요. 종의 멍에도 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바울과 같이 텐트메이커로서 목회를 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 멍에를 맸어요. 답답하죠, 사실은. 어디 아무 데도 갈 수도 없고,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그 왜 내가 그걸 하면서 하느냐? 왜냐하면은 내가 멍에를 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풀릴 수 있다고 난 믿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해보니까 힘은 들어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금식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목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것은 중심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말이.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든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기도의 파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컨퍼메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에 Is it not to divide your bread with the hungry? 그 금식은 너의 빵 조각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and bring the homeless poor into the house. 그리고 가난한 홈리스들을 너의 집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한 몇 번 해봤는데 다 정말 너무나 피해를 많이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번아웃 되어버렸어요. 한 세 번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데 세 번 다 그냥 신세 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저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 물질의 고통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꼭 내 집에 사람을 드리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의미로 현대적으로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무식하게 무조건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보다는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When you see the naked, 벌거벗은 자를 보면 to cover him, 그를 입히고 and not to hide yourself from your own flesh, 너의 친족을 피하여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엄마 아빠가 찐빵을 만들고 있는데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직장을 가졌어요. 길가에서 한국 가면 길가에서 호떡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호떡 팔고 있는데 나는 거기를 그냥 지나가요. 내 친구들 옆에 있는데 저기 호떡 먹으러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거기서 호떡 팔고 있으니까.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드릴 이유가 바로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 애들 교회 안 나오고 부모님들 아이들 어떻게 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죠? 스포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다 배우게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유튜브로 본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성경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녀들을 방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Then your light will break out like the dawn. 너의 빛이 대낮같이 밝을 것이고 And your recovery will speedily spring forth. 너의 회복이 아주 초스피드로 회복이 될 것이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지 못하고 반대로 가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And your righteousness will go before you. 여기서 your righteousness라는 게 너의 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관점에서 너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the glory of the Lord. 하나님의 영광이 will be your rear guard.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rear guard라는 것은 뒤에서 바디가드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중심이 올바른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목적이 올바른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And then, 9절 말씀에, Then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이게 뭐냐면,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지? 고민한다면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이 기도 응답의 속도가 전에는 굉장히 더딘 것도 이제 스피드가 높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and He will say, Here I am.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심의 모든 멍에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때 계속 가르쳐줍니다. And if you remove the yoke from your midst 너희 가운데서 yoke이라는 것은 멍에와 허망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표현됐는데요. 이러한 멍에를 내는 것들은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얽힌 일종의 멍에예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3분의 2는 내가 만든 거라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인간관계의 멍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또 내 사업이라든가 내 직장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그 원인에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하면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가? 그게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 다니엘 목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정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The pointing of the finger and speaking with wickedness.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라고 모아놨더니만 결과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성도들 칭찬하고 또 다른 교회에도 칭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탬이 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해서 잠시 지나가면서 들으면 그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목회자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예. 그렇게 하자고 방석을 깔아준 거 아니거든요. 예.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성도를 비난하거나 목회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그 시간을 절제하고 아니 아예 없애고 건설적인 이야기와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교제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And if you give yourself to the hungry
and satisfy the desire of the afflicted. 그러니까 너 자신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afflicted, troubled,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물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 헌금을 그냥 푹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모으고 있는 이유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또 교인들 가족에 속한 분들이 좀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머전시로 도울 수 있는 창고가 자꾸 쌓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n your light will rise in darkness. 너의 빛이 어두움 속에서도 비출 것이고 Your gloom, 그러니까 gloom이라는 건 darkness, 어둠이라는 말인데 Gloom will become like midday. 너의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밝은 빛이 비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옷을 입을 때 1년 365일 조목사가 앞에 나와서 검은 양복 입고 나와서 검은 넥타이 메고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누군가는 말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조다니엘 목사님 왜 당신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검은 양복에다가 검은 넥타이 메고 설교합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그것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금식을 배우게 될 때에 그리고 금식의 올바른 정신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정리하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1절에 And the Lord will continually guide you.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And satisfy your desire in scorched places. 너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데 어디서 만족하게 한다 했습니까? In scorched places. Burned. 이 scorched라는 것은 완전히 불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교회 건물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파킹 나서 깨끗하고 아주 나무도 푸르고 워싱턴 스테이트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제가 시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패러다이스라는 시티 이름일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패러다이스라는 시리가 수년 전에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타운 전체가 탑 두 발을 정말 꼭대기에서 건물 하나 뼈대 하나 안 하고 다 그래서 거기 한가운데 가서 이제 회복한다고 해서 많은 건설도 하고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망했는데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와서 참된 금식을 배우게 됐을 때 And give strength to your bones. 너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영적인 생활과 육체적인 건강에 관계가 있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And you will be like a watered garden.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And like a spring of water whose waters do not fail.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의 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1절까지 했습니다만 12절까지 붙여보면 Those from among you 너희 중에서 날짜들은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받고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사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몇 주간에 또 황 집사님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붙들고 우리가 저 젊은 세대를 붙들고 목회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연장전환 5년이나 지금 정말 내가 거동만 할 수 있다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왜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의 말년을 볼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년이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나중에 그것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이유가 예배였구나. 내가 그걸 떠났다면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되지 않냐고, 이거 기본부터 되지 않냐고 어떤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사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ose from among you, 너희들에게 날짜가 will rebuild the ancient ruins. 과거에 이미 뭉개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자녀들이 you will raise up the age old foundation. 그리고 너는 정말 오래되어서 황폐화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황폐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계로 선교교회는 역사가 5년도 채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사실은. And you will be called the repairer of the breach. breach라는 말은 damaged, 부서졌다는 것이잖아요. 너는 무너진 데를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바로 너가. 참된 금식을 배우는 자가, 참된 기도를 배우는 자가, 목적이 올바른 금식을 배우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로 나타날 것이고 The restorer of the streets in which to dwell. 그한 참된 스트리트를 회복시키는 것. 무너졌던 거리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칭호입니까? 세계로 선교교회가 그런 칭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페더러웨이와 워싱턴에서 세계로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교회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죄악에 빠졌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회지,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교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이 두 구절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뺄 수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문은 선택 안 했습니다만은 만일 안식일, 안식일은 주일이죠. 선데이.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길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기뻐서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님.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오래 쉬었으니까. 목사도 1년을 설교 안 하면 마귀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 순종이 제사도보다 낫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제사도 안 드리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순종이 제대로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순종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포인트 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도 안식일이니까 그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주일날 모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은 구약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을 줬는데 나는 구약 갈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이민 한인 목회 이제 세계로 선교교회 이제 5년 차를 접어드는데요. 원래 이제 5월달이면 5주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서 전도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 미국에서 이민 1세들의 고난과 번영을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어제 누구하고도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민 1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민 1세입니다. 이 1.5세나 1세죠. 그죠? 그런데 첫째로는 한국에서 계속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 성수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데 주일 성수는 그냥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것은 1년에 절반도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52주라면 20주도 뭐 10주도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패턴이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직업과 생활 패턴, 이것은 선택과 우선순위의 문제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알듯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영혼에 그것이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 조금 부족해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갈 수 있는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선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또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인테리가 아닌 이상은 보통 일반 직장들을 보면 직업이라 하죠. 직업. 커리어라기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썬데이에 오픈하는 가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한인 경우에. 이민 목회잖아요. 그걸 아는데 목회자가 그러면 주일날 일하러 가는 것을 무조건 후려치는 설교만 한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을 안타깝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저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는 어느 것이 나의 삶의 우선이냐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시라 저는 믿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LA에 있는 어느 교회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틀린데 LA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 추천을 봤는데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추천을 나왔대요. 근데 이제 거기 심사위원들이 목회자와 더불어서 이제 조사를 잠시 했답니다.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해본 결과 교회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자가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없더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한국 같았으면 거의 90% 이상이 되었을 텐데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fade away 돼서 삶이 각박하니까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에서 발견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주일 성수 문제, 둘째는 11조 생활의 파탄과 실패 아니면 성공.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11조의 변칙적인 활용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한 7, 8년 전에 본인이 목사님인데 이제 11조를 하십니까?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님 뭐 11조 꼭 해야 되냐고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뭐 11조 당연히 교회에 드려야 되죠 하니까 그 자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기 11조로 쓴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11조는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고 다른 교회에 한다든가 어떤 개인에게 헌금하는 것은 11조 말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엑스트라를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11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신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모든 패턴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 보면 한인 1세들이 고난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11조 훈련을 안 하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무슨 고난이 많습니까? 물질적인 고난이 많은 겁니다. 예. 천국 가는 건 내가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물질적인 고난이 계속적으로 한 번 터지고 또 괜찮아지는 것 들으면 또 터지는 거예요. 11조 생활 중요합니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상당히 충격도 받았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타협하지 않냐고 11조에 대한 설교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대면 예배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이제 예배 참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됐고요. 팬데믹 이제 이게 오고 나서 한 가지 또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한동안 우리가
30~40명 됐다가 팬데믹 다시 이제 오픈한 다음에 10명 정도, 3분의 1 정도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사실 한 중간쯤 다운됐을 때는 제가 메시지가 오히려 담대하기보다도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면 누구 눈치 보지 않냐고 그냥 다 해버려요. 그분이 듣든지 말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자. 예, 어차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숨김없이 내가 이야기해야 그분들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을 하든지 이렇게 된 것이지, 어중간 메시지를 어중간하게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메시지를 하지 말자는 결단이 딱 서더라고요. 차라리 바닥을 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앙생활의 3대 중심 요소를 제가 늘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가 뭘까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조금 전에 안식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신앙의 패턴이 교회 중심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을 핑계로 대고 우리가 많이 교회를 안 나갔던 분 중에서 두 가지 부리고 있다고 어느 분이 내한테 전화 왔었어요. 선교단체에 있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잠시 했었는데, 이분 말 맞다나, 첫째 그룹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못 나가니까 자기 본교회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다.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부류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때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오늘 홍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주에 홍집사님이 우리 가게로 왔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 그분들하고 만날 때 시간이 희한하게 맞아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 오랜만에 홍집사님이 출석을 했다,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간에 사실 홍집사님 교회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거기 선교단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홍집사님 교회 나왔습니까? 묻더라고. 안 왔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결석해서 아마 아직도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 메시지로 홍집사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 지금 홍집사님 앉아 계세요. 본인을 놔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기면적인 것도 있지만, 기도의 역사가 그만큼 센 겁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홍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아마 홍 집사님이 천국 가면 그 사람에게 기도의 빚을 줬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사람의 기분 좋으라고 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 말 알고 덮어놓을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것이 천만의 말씀. 할 일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 관해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교회의 필수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번에 마칩니다. 잘 제가 자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필수 조건 세 가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말씀의 진정한 전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와 선교단체나 다른 어떤 모임과 성경 바이블 스터디 모임과 다른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성례. 성례가 뭡니까? 성례의 두 가지 대표. 첫째는 성찬.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날
정례주일 날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와 앞두고 저희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례 중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한번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딱 한번 했었는데, 세례. 딱 한 명의 피세례자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조슈아라고, 예, 학생이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교회로서는 권징. 교회에도 권위 있어야 되죠. 죄 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처벌도 하기도 하고, 교회 나름대로. 그죠? 장글 따라 장지고, 이 권징.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3대 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성경구절을 들어서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가르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민교회를 보면서, 교회관이 없는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제는 교회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투철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 둘째, 목적이 선해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의 배후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보이는 순진한 마음과 그 다음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명이 사실은 깔려있는 금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굶는 것 자체가 금식도 되지만 그 배후에 작심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삶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금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금식, 선한 목적을 가진 금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금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박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오락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소리가 상달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금식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기는 우리가 헛된 금식하고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또 그 능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